네, 오늘은 경제 정상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경제 정상화라고 하면은 사실 경제가 지금 뭐 비정상이다라고 좀 어느 정도 전제가 좀 있는 건데, 우리가 이 경제가 정상이냐, 좀 정상이 아니냐를 좀 판도를 좀 나눌 때 기준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계속 기준을 나누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현재 시대가 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, 이것들을 봐야 되는데, 그러면은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. 그러면은 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대체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. 일단 지금 현재 뭐 이번 주 내내 우리 장세가 좋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 테이퍼링에 대한 뭐 이슈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이 테이퍼링도 제가 수요일 날 쉽게 설명을 좀 드렸던 게뭐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 정책을 뿌려놨지만은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걷어가는 이제 이런 정책들이라고 했잖아요. 다시 좀 쉽게 보면은 경제가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정책들을 내놓았다가 이제 정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들을 걷어들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. 그 말은 뭐냐면은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코로나 발생 전으로 돌아가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면은 뭐 기술주들 빠지고 장안 좋은 거, 뭐장안 좋은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테이퍼링이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는 경제 정상화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관련된 업종을 찾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, 뭐 경제 셧다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뭐 소비가 줄으셨는지 안 줄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보다는 아무래도 소비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.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못해왔던 수비들이 지금 밀려나오고 있는 중이에요. 이미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통주들, 특히 백화점 관련주나 뭐 쇼핑 관련주들이 요즘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, 또 여기에 관련돼서도 준비한 게 오늘 공략주이기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여태까지 못했던 소비들이 좀 터졌을 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통주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유통주들의 강세도 어떻게 보면 경제 정상화로 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좀 신호로, 주식시장은 항상 뭐 우리의 뭐 현재 시장과 뭐 실생활 이런 거에 비해서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시장에서 유통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 내에서 뭐 경제가 조금씩 그래도 살아나고 있다라는 하나의 좀 반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하실 때 이제 가장 좀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최근에 1, 2년 동안 그래도 매출이 안 나왔을 거예요. 이제 매출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대응을 할때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대응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도 특히 뭐 소비 유통주니까 뭐 이제 경제 정상화에 대해서 좀 이슈를 받을 수 있는데 화장품주에서 뭐 코스메스 같은 경우 뭐 증자 이슈가 있잖아요. 이렇게 뭐 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같은 경우는 회사가 지금 당장 유동성 위기나 아니면은 지금 당장 재무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취하는 조치들이에요. 근데 유상 증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기도 하지만 그 1, 2년 동안 힘들었을 때그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도 살펴보셔야 되시고 혹시나 뭐 증자나 아니면 전환사채 발행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시고요. 근데 이걸 체크해보라고 해도 어렵잖아요. 체크를 어떻게 하시면 되시냐면은 재무제표에서 유동자산이랑 유동부채를 보시면 됩니다.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보다 좀큰 상황이면은 충분히 뭐 유상증자 전환사채를 안 해도 되는 뭐 상황이구나라고 되시니까 뭐 유동자산, 유동부채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종목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경제 정상화로 가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것 같고요.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하셨을까요? 네,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실 업종입니다. 반도체 업종이고요. 맞습니다. 네, 삼성전자가 어제는 또 8만 원도 깨지기도 했었고 오늘은 또 8만 원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흐름들인데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 팔면서 이제 급락도 나오고 또 반도체 이런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소부장 종목들까지도 되게 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좋은 뉴스가 나왔죠. 뭐 K 반도체 밸리라고 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K처럼 생겼더라고요. 이제 그 K 반도체 밸리를 이제 내놓으면서 뭐 510조, 10년 동안 5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. 이 510조를 보고서는 저도 51조인데 영 하나 잘못 붙인 줄 알고 착각을 했었는데
그래서 저도 이제 반도체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이 투자 금액에 대해서 여태까지 가장 컸을 때가 언제였을까 봤더니 작년에 시스템 반도체 투자한다고 뉴스가 나왔을 때 130조 투자한다라고 했던 뉴스가 금액적으로는 가장 컸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10조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130조의 한 4배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는 있겠구나라고 좀 판단이 좀 들어서 좀 유심히 좀 지켜보는 중이고, 근데 이게 또 뭐 단기간이 아니고 10년 동안 510조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뭐 단순하게 나누면 1년간 51조씩 뭐 한다면은 뭐 엄청나게 뭐 크게 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네. 시장에 주는 임팩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근데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요즘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주식도 하나의 이 스포츠 경기처럼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농구 경기를 하다가도 되게 흐름 타서 골이 되게 잘 들어가는 상황에서 상대팀 입장에서 갑자기 타임을 불면은 그 흐름이 끊겨버리는 것처럼 지금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업종 안 좋았던 것들을 한번 좀 끊을 수 있는 분위기랑 바꿀 수 있는 이 정도.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분위기를 급반전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분위기를 끊는 정도밖에 아직까지는 시장 반응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분위기를 잘 끊었고 이제 이 분위기 끊은 이후에 좀 반등이 잘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체크가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삼성전자에 투자 나온다 해가지고 삼성전자 또 8만 원도 마침 깨졌다. 네. 이제 여기서 뭐 인생 매수 시점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실 건 아니고 항상 삼성전자를 사신다는 마인드는 뭐냐면은 내가 안전하면서도 망하지 않으면서도 주식에 대한 수익률을 챙겨가고 싶을 때 고르는 게 삼성전자잖아요. 네네. 그러면은 항상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금액으로 꾸준하게 나눠서 사시는 게 삼성전자고, 혹시나 반도체 소부장을 좀 여태까지 계속 관심 정도 놓고 보셨던 분들은 네. 이제 뭐 본대가 아니고 정찰대 정도는 조금 내보낼 수 있는 시기가 좀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. 네네. 근데 이제 반도체 업종이 이제 딱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받아서 뭐 반등 추세에 올라탔다라는 시점에 이제 나오게 되면은 네. 그때부터 우리가 또 다시 반도체를 볼 게 아니고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게 시클리컬 업종들, 뭐 사이클을 좀 타는 업종들이라고 하죠. 반도체 업종, 2차 전지, 그 다음에 자동차, 지금 이 세 개가 같이 엮여 있어요. 지금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를 잘 못 만들고 자동차 업종이 안 좋으니까 뭐 이 전기차는 뭐 당연히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. 이 세 가지가 지금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공급이 좀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도 풀릴 거고요. 그러면은 2차 전지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상승 곡선을 먼저 탄다 그러면은 난 지금 반도체 타기 너무 늦은 것 같다라는 시점까지 보게 되면은 2차 전지랑 자동차 업종 보시면 좋으니까 선순환 사이클까지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